남들 눈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있답니다. 여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인 셈인데요. 자,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듯 낙서를 하면서 상상 속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휴대폰 음악 틀어놨나?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속에서는 음악도 아마 환청처럼 들릴 거고요. 그렇네요. 뭐 이게 혼자서 이분이 이렇게 추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에 이렇게 관객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청의 대상들도 이렇게 근처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너 참 잘 춘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현실에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몸짓이지만 그녀만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 우아하고 멋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녀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온 걸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똑똑했죠. 그때까지는 왜 안 그런 걸로 아는데 동네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죠. 계속 1등. 믿어 그렇게 1등이었을 거야 아마.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데 공부 잘하는 우상이었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런데 아무튼 상이랑 상은 다 받았어요 나가. 그럼 가야한테 막 공부도 뭐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애가 착하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잘 도와주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당당히 대학에 합격해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다는 여인. 하지만 몇 년 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혼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부인하고 한번 뭐 만나다가 자가 저리렸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그 병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현병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끔찍한 강력 범죄자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전혀 달라 보이거든요. 전체 강력 범죄자들 중에서 네.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발생한 그 범죄 그 확률 통계는 0.04%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범죄율이 더 적죠. 네. 그래서 조현병자가 뭐 잠재적 범죄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고요. 그 생각의 그 어떤 인식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